아니 근데 여기 집에 네. 스피커가 되게 많다. 지금 솔직히 아까 들어오면서 지금 새소리가 안 들려요? 어? 잘 들어요? 잘 들어요? 어? 진짜네. 이게 밖에서 난 소리가 아니에요. 전 집에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자가격리하면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집 안이 약간 바깥 느낌으로 내가 만들었어서 리피트로 전 집에 스피커 나오게끔 해요. 또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 나게 하고 이게 자연 느낌 나기 위해서. 자가격리 하우스야, 자가격리 하우스. 몇 개나 있는 거예요, 스피커가? 총 13개예요. 13개? 네, 방마다 다 하나씩 있고. 그러면 따로 다른 걸 틀 수는 없어요? 여러 가지 지금 스피커 얘는 새소리 나오고 이게 가능하냐는 거지. 가능하죠. 연결만 다 하면. 야, 볼륨도 아주 적당해서 밖에서 나는 소리 같이 들려. 이것도 다 공부했단 말이야, 내가. 이게 딱 너무 크면은 부자연스럽고 소리가 또 너무 작으면은 뭔가 뭔 소리지 이렇게 할까 봐 내가 다 체크해 놓고 다시 만져보고 스피커 옆에 갔다가 대박. 이게 딱 적당하구나. 이게 맞습니다. 네. 브라이언 집에서 혼자 있어도 굉장히 바쁘겠어요. 전 솔직히 말하면은 나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더 바쁘지? 이 생각했어요. 더 바빴어, 진짜. 더 바쁘지. 우리 이거 그럼 볼륨 좀만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? 올려줄 수 있고 음악도 같이 섞어서 하면 돼요. 어떻게 여기 가능하지? 야, 오늘 구경할 게 많다. 지금 새소리를 키운다 싶으면은 네. 이렇게 커져요. 아, 오, 여기, 되게 여기. 방정맞은 새였네, 소리를 들어보니까. 뭔가 작게 들어서 못 들었던 거야. 아유. 근데 이제는 음악이랑 같이 나온다. 좀 업된 음악 튼다 그러면은 우와! 아하! 어머어머! 내 새소리도 같이 나오고. 우와! 혼자 사는 집 이럴 때는 더 부럽네.